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을 가진 지연테크의 캐리미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딱 보면 LG전자의 스탠바이미가 생각나죠? 딱 그 컨셉, 그 디자인을 가지고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탠바이미의 단점을 적극 공략하고 나왔거든요. 정말 쓸만한 제품인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제가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깔끔하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G 스탠바이 미보다는 조금 디자인이 떨어져요. 걔는 정말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색상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사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27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LG 스탠바이미랑 같아요. 다른 점은 해상도가 얘가 더 좋습니다. LG 스탠바이미는 1920x1080 풀 HD 해상도고요. 얘는 QHD 해상도, 2560x1440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적합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젤 두께가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죠. 하단 베젤은 살짝 두껍게 되어 있지만 화이트 베젤이기 때문에 괜찮은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두께가 또 슬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단에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을 지원하고요. 밝기 조절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으로 변경이 되고요. 옆에는 또 메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 버튼을 선택하면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한 메뉴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컨트롤은 터치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리모컨 없이 그냥 편하게 터치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 단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보면은 작은 스크린이 있어서 배터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딱 정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위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램프로 얘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느낌, 이 스탠드, 일자형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데 LG 스탠바이미랑 다른 점은 얘는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옛날 선풍기 같은 옛날 선풍기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딱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서 높이 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2단 구조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방으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5와트, 5와트 두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꽤 놀라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를 연결해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자체 스피커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Here we go. 자 그럼 높이 조절은 어떻게 되냐, 여기 안에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틸트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틸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틸트는 요 정도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볼 일은 그렇게 없잖아요. 위에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이 눕혀진다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90도 피벗을 지원합니다. 피벗을 하니까 화면이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돌아갑니다. 이런 피벗 반응 속도도 굉장히 놀라워요. 안에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돌렸을 때 알아서 이렇게 화면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무빙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다양한 곳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 또 밥 먹으면서 식탁 옆에 두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된다는 게 더 최대 장점이죠. LG 스탠바이 미보다 더 좋은 점이 얘는 배터리가 무려 72,000mAh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최대 5.5시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걔는 한 3시간 정도인데 얘는 조금 더 많은 사용시간을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 뒤쪽에는 전원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 사이즈는 꽤 큰데요. 고정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동을 할 때는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27인치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논글레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침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고 시야각도 괜찮습니다. 178도 시야각을 지원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색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 주사율은 75Hz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밝기는 350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R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터치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다양한 앱들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옆으로 넘겨서 다양한 화면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간 OS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형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돼요. 스탠바이 미는 자체 OS로 구동이 되는 구조이고 얘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앱들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공식 인증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에요. 공식 인증이 된 모델이면은 티빙이라든지 그리고 쿠팡플레이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인증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믿어봐야겠죠. 일단 공식 인증을 받게 되면 정말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데요. 후면에 4개의 USB-C 타입의 단자를 지원합니다. 노트북을 연결해서 모니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다양한 기기들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셋탑박스 연결해가지고 IPTV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USB-C 타입의 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용적인 연결에서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젠더를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USB-A 타입으로 바꿔주는 커넥터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HDMI 단자로 바꿔주는 커넥터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양방향 USB-C 타입의 케이블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요즘 최신의 노트북들은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목적성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모컨으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리모컨 디자인도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을 보면 전원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소거 그리고 독특하게 마우스 메뉴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키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공중 마우스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공중에서 마우스 컨트롤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름의 그런 고민들이 잘 담겨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키가 있고 그리고 홈버튼 이전키 그리고 음성인식도 지원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구글 어센트를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펙이 궁금하시죠? CPU는 RK3399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은 4기가, 저장 공간은 64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성능적으로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진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터치 반응 속도 그리고 사용상의 이런 반응 속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얘한테 엄청난 고사양의 게임을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컨트롤적인 부분에서는 LG 스탠바이 미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매직 리모컨이라고 해서 정말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다소 아쉽다 볼 수 있겠죠. LG 스탠바이 미의 그런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을 얘는 그 정도까지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 디자인 퀄리티까지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연테크 캐리미 잘 파악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